안녕하세요. 니키앤 제임스입니다. 지금 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트레이더조에 가서 먹고 싶은 것들 몇 가지를 샀었는데 점심시간에 그거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먹어보고 괜찮은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먹는다 그랬지? 우리 이렇게 네 가지 먹으려고 하는데 이 누들은 오늘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 봤어. 얘기는 들었어. 친구가 이거 맛있다 그래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있어서 이것도 먹어보고 타이완이스 누들이더라고. 라면 끓여 먹는 거야? 라면 같이? 비빔면 같아. 국물이 없는 거 같아. 아. 이거랑 매운 거고 좀 매운 게 두 가지 있어. 대신 자기는 자기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랬잖아. 이건 뭐 신제품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 보긴 봤었어. 이건 자기가 골랐던 거. 새우버거 만들어줄까 오늘 빵 있어가지고. 이거는 신제품 같아. 거기 직원이 이거 맛있다고 추천을 했는데 매운데 되게 맛있대. 이것도 궁금해. 이거 주먹밥은 이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근데 한번 사와봤어. 나도 먹어보려고. 맛있대. 근데 이거 다 먹어? 뭐 우리 같이 먹을 거니까 만들어 볼게요. 딥프라이 해도 되나 봐. 근데 나는 그냥 동그란 오븐에다 구울 거고 에어프라이드 할 경우는 10분에서 12분 정도 한번 뒤집어주고 6분 하고 다시 뒤집어서 6분 굽고 한번 그렇게 해볼 거야. 이거는 내가 프라이팬에다가 빵이랑 구워서 야채 좀 넣고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그냥 이 소스 예전에 치킨 소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놨는데 시림프 버거긴 하지만 한번 이거랑 만들어보려고. 코스코에서 산 거죠? 이거는 코스코에 산 거야. 그리고 이거 보면은 사진 보면 약간 이런 비슷한 소스 같아가지고 이걸로 넣을 거고 이거는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되는 것 같아.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러면은 순서를 이거를 넣어놓고. 뭐를 요거, 넣어놓고? 시림프 분박? 바삭하고 매콤하고 이런 거야. 스윗하고.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된다. 이거는 그냥 끝에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작게 자르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개는 1분 20초 넣어볼게요. 이거 시림프 분박? 이만큼 들어있네. 새우. 소스도 있고. 소스는 나중에 좀 녹여서 찍어 먹으면 되고 이거는 구워야지. 다 녹지 뭐. 괜찮아.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자기는 이거 많이 못 먹을 거야. 매울 거야. 맛만 보세요. 이거를 6분 정도 물 끓이고 물을 끓여서 면을 4분 삶고 물을 버려야 되고요. 비빔면처럼 여기에 있는 소스랑 세서미 페이스트가 있나 봐.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벼서 그냥 먹으면 돼. 새우버거 만들 건데 이거는 그릴 해도 되고 팬프라이 해도 되고 오븐에 해도 되는데 그냥 나는 빵이랑 같이 후라이팬에다 구울 거예요. 후라이팬에? 따로따로 이렇게 팩이 돼서 편하네. 네 개 들어있고. 나 저것 좀 먼저 뒤집을게요. 네. 얘도 구워야지. 지금 좀 더 바삭해도 되겠다. 새우 버거에 넣을 야채도 좀 준비해놨고 뚜껑을 덮어서 좀만 더 익혀볼까요? 면이 자기야 4개 들어있어. 이렇게 한 팩에 이 안에 소스까지 같이 들어있다. 보면은 뭐 씻어내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물만 빼면 되는 것 같아. 넣고 4분 끓이면 돼요. 얘는 4분 동안 끓인 다음에 물을 버리고. 네, 새우버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빵에다가 이렇게 이거 양상치야. 이렇게 올려놓고 새우를 올리고 소스. 코스코에서 산 킨들스 치킨 소스. 토마토 올리고요. 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새우버거. 귀엽지 않아? 빵이 좀 작았어. 빵이 없어가지고 모양 내려고 좀 잘랐는데 드셔보실래요?
아, 이게 세사미 시드 페이스트다. 냄새 되게 고소하네. 에? 이게 뭐야? 몰라. 아이고. 원래 저런 거야? 보기는 좀 그냥 그러네요. 진흙 같기도 하고 이거랑 잘 안 풀릴 것 같이 생겼는데 쟤. 근데 분명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치? 이거는 크리미 스파이시 갈릭 소스래. 그 냄새는 되게 좋아. 고소하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안 풀리게 생겼지? 페이스트를 뭐 스킵한 거 아니야? 아닌데. 어? 갑자기 짜파게티 냄새가 확 나는데? 그치? 진짜. 오늘도 니키 식당에 온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니키와 트레이더 조의 콜라보. 이거는 아 이거 소스 찍어 먹는 거지? 자기 뭐가 제일 먹어보고 싶어? 어 미안 오븐에 구워서. 새우? 자기도 이게 궁금해?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소스 없이도 매운가? 눈이 가려졌나? 소스 안 찍고? 매워? 안 매워. 약간 쉬림프 너겟 같아. 살짝 매울라 그런다. 그러면 소스를 이 소스가 맛있을 것 같아. 소스를 찍어서 약간 새콤한 맛입니다. 그래? 새콤한 맛이 강해? 이제 매운맛이 살짝 나는데? 이것도 매워, 소스도. 아, 소스도 매운 거구나. 나 지금 소스만 먹어봤는데 어때? 소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좀 맵네. 이게 스퀴글리 누룰? 타이완 누들이네. 타이완 누들. 재밌게 생겼어. 페이스트가 다 풀렸나? 그런 거 같아. 괜찮은데? 괜찮아? 아, 너무 맛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짜파게티가 훨씬 좋아? 짜파게티가 더 맛있어. 근데 괜찮네. 좀 특이할 것 같아. 면도 그렇고. 짜진 않아? 안 짜. 맛있는 편이다. 냄새는 되게 고소한데. 근데 얘를 맛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소스를 찍어서 먹어봤어? 아니. 지금 먹어보려고. 맛있어. 그냥 괜찮아. 너무 맛있진 않고. 난 새우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매운 것도 괜찮고 이거, 나쁘지 않아. 이게 슈림프 버거 맞지? 어때요? 처음으로 나왔다 오늘. 이거는 맛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처음으로? 새우 얘는 좀 매웠고 요거는 그냥 괜찮고. 그냥 보통 새우는 맛있네. 요거가 궁금한데 말이지.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얘가 제일 맛있다. 진짜 한국이 1등 역시. 아. 이거 하나밖에 안 했지. 고소하지. 너무 맛있다. 이게 한 팩에 몇 개 들어있었지? 3개. 3개. 이게 불고기 아니다? 이게 비플리스 불고기야. 아 이거 불고기 아니야? 이거 완전 불고기. 불고기 맛이 나지. 플랜트 베이스트 비플리스 불고기. 식물성 불고기. 그래서 자기의 오늘 1등 음식은? 주먹밥. 2등은? 이게 1등이고 2등? 새우버거. 3등, 4등 맞지? 3등, 4등. 아 진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다 트라이는 해볼 만하다. 그쵸? 다 괜찮다. 이 누들만 조금 빠지는 것 같아. 몰라 내 취향에는 좀. 솔직히 한국 라면이 없다면 먹을 수도 있는데 짜파게티나 한국 비빔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뒤지니까. 자기는 여기서 재구매하고 싶은 거는? 주먹밥, 새우버거? 두 가지? 나도 주먹밥은 진짜 괜찮다. 역시 한국 맛있어. 음식이 최고야. 살짝 달달해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불고기 맛이라서. 단가? 네? 그러니까 불고기 맛처럼 달아서 나는 좋아. 이게 세 개 들어있고 여기 써있다 코리안 라이스고.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re thinking everything is gone wrong
just remember that I